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자료 28, 교과서 159쪽, 여러 사상가의 생각, 제자 백가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자가 있죠. 묵자는 기원전 480년부터 390년, 즉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분이시네요. 중국 전국시대 노나라의 사상가이며 철학자로, 성씨는 묵, 이름은 적, 그래서 묵적입니다. 묵가의 시조로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자는 겸애를 설파하고, 이 겸애 사상이 묵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평화론을 주장하여 유가와 견줄만한 학파를 이루었다. 자, 이제 본문 보시죠. 한자를 먼저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약, 하여금, 사, 하늘, 천, 아래, 하, 약, 사, 천, 하로, 겸할, 겸, 서로, 상, 사랑, 애, 또는 아낄, 애, 겸, 상, 애, 하면, 나라, 국, 더불, 여, 나라, 국, 국, 여, 국, 이, 불, 상공하고, 아니, 불, 서로, 상, 칠, 공. 거기까지 한번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약, 사, 천, 하로, 겸, 상, 에, 하면, 국, 여, 국, 이, 불, 상공하고, 집, 가, 여기 집 가자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집 가, 더블 여, 집 가, 가, 여, 가, 가. 아니, 불, 서로, 상, 어지러울, 난, 또는 난리칠, 난. 불, 상, 난, 하며. 도둑, 도, 도둑, 적, 도, 적, 그죠? 도적이. 없을 무, 있을 유, 무유하고, 임금 군, 신하 신, 아비 부, 자식 자, 군신 부자가, 다 개, 능할 능, 효도 효, 사랑할 자, 개 능 효 자라. 전부 읽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사천하로 겸상에 하면 국여국이 불상공하고 가여가가 불상난하며 도적이 무유하고 군신부자가 개능효자라. 해석을 또박또박 해 보도록 하죠. 약사천하로, 약자는 만약 약자지요. 만약에 천하로 하여금, 겸상에 하면, 겸할 겸자지요. 겸하여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아껴준다면, 국여국이 불상공하고, 나라와 나라가, 여기 여자는 뭐뭐와로 해석을 하십니다. 불상공하고, 서로 상자지요. 서로 공격을 하지 않고, 또는 서로 침공하지 않고, 가여 가가 불상난하며, 집안과 집안이 서로 난리를 일으키지 않으며, 도적이 무유하고, 여기 도자 앞에 도자는 물건을 훔치는 거라면 뒤에 도적 적자는 그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물건을 빼앗는 도둑적, 도적적이라고 하죠. 도둑대가 무유하고 있지 않고 군신 부자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이 개, 다, 효와
자애로움을 할 수 있다.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이 효, 자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글의 핵심은 겸할 겸 사랑에, 그래서 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노자도덕경. 노자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노자는 총 8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도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은 덕에 대한 이야기,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노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상서라는 글이 노자도덕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경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노자도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노자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생물연대가 표기되지 않았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성은 이씨, 이름도 이. 도가의 시조로서 상식적인 인의와 도덕에 구애되지 않고 만물의 근원인 도를 좇아서 살 것을 역설하고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상태인 무위자연을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한자를 또박또박 읽고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자는 상, 중, 하 할 때 상입니다. 그러니까 높을 상 아니면 최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착할 선이라기보다는 잘할 선 또는 좋을 선, 상선은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같을 약, 물, 수, 물과 같다. 선, 즉 잘한다는 거, 좋다는 거, 착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좋다라고 해석해 볼게요. 가장 좋은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삶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찌 보면 노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상선약수라고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수, 착할 선 또는 좋을 선, 여기는 잘할 선자네요. 잘할 선. 리자는 이로울 리. 선리 하면 이롭게 잘 해주는 것, 가장 잘 이롭게 하는 것. 일만만, 물건 물, 어조사 이, 아니 불, 다툴 쟁. 다툴쟁이지만 뒤에 지읒으로 발음이 돼서 불쟁이라고 안 읽고 부쟁이라고 읽습니다. 수, 선리, 만물이 부쟁하며. 주어는 뭐죠? 물이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잘하면서도 부쟁, 다투지 아니하고. 고쳤자라기보다는 처할 처, 즉 머무를 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이 중이라고 하지 말고 많다, 많을 중자로 해석해 볼게요. 처, 중인지, 소, 바소, 오자는 싫어할 오자. 그럼 소오하면 싫어하는 바, 싫어하는 곳, 싫어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싫어하는 곳,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인지소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물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잘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즉 낮은 곳이죠. 싫어하는 곳에 처하기 때문에 물과 같이 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로 여기 연고고자로 돼 있지만 그러므로 고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어돈이라. 기자는 몇 기자가 아니라 거의 기. 어자는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돈은 길도 또는 도할때 도자죠. 그러면 기어돈이라는 말은 도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이다. 도와 거의 일치되기 때문이다. 무엇이요? 물이. 그런 뜻입니다. 전체 읽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선 약수라,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이 사는 것이라. 물은 선리 만물이 부쟁하며 모든 사물들을 이롭게 하기를 잘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처중인지 소오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는지라. 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어 돈이라. 도에 가까울지니라. 이게 몇 기자? 이 거의 기자는 가깝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더 매끄럽죠? 노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선약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손자에 대한 거죠. 손자는 중국 춘추시대 병법가인 손자의 사상서. 다시 하겠습니다. 손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병법가입니다. 사실은 전쟁에 대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죠. 그런데 거기도 잘 보시면 손자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알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나라 왕 밑에서 초나라와 진나라를 위압하고 그 당시 최강국은 진나라였습니다. 전국시대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진나라가 좀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나라는 좀 작은 나라였죠. 절도와 규율 있는 군사를 양성하였다. 그래서 이 오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손자 때문에. 병술에 등하여 전략 전술의 법칙과 준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쟁 체험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손자라고 해서 손자병법 많이 알려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접히, 알지 자기기. 이 손자병법에 여기 나와 있는 글의 핵심은 지피지기입니다. 피는 접히니까 저 사람, 다시 말해서 상대방. 상대방의 전술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알고, 저 사람 상대편을 알고, 지키, 자기의 능력을 안다면, 다시 해볼게요. 지피지기면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면, 백전불태요. 여기 백 자는 일백백인데 100번 싸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많이 싸운다 해도 아무리 많이 싸운다 해도 불태 태는 위태로울 태 위태롭다는 것은 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부지피이 직이면 상대방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편을 안다면, 자기의 능력을 안다면, 즉 상대방은 몰라도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장수라면 1승 1부요. 승부차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승자는 이길 승, 부자는 질 부자예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몰라도 자기만이라도 안다면 1승 1부가 될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지피 부직이에요. 상대편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면 매전필패라. 매전, 즉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떤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될 것이고, 공부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서 부지런히 한다면 반타작은 될 것이고,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 보면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